자,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if 주어 뭐 과거 동사 콤마 찍고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100% full sentence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? 근데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그 조건이라는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확연히 줄어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to 부정사 형태도 가끔 글쎄, 굉장히 레어하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to 부정사를 어떤 식으로 쓰면은 뭐 어떤 이제 부정사가 뭐라고 해야 될까? 뭐 명사적, 형용사적, 부사적 용법이 있지만은 이제 부사적 용법만을 놓고 이렇게 본다면 뭐 목적,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, 이유 및 판단의 근거, 조건,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런 말들은 이제 부사적 용법의 여러 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실질적으로 부사적 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, 목적. 근데 이제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부사적 용법의 캐러거리 중에서 조건이라는 것이 저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도 이제 있다라는 걸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멈추려고요. 그래서 이제 조건이면은 만약에 to 부정사가 조건, 부사적 용법의 조건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뭐야 확인을 해야 될까? 바로 would나 should 이런 식으로 조동사의 과거형이 이렇게 주절에 보입니다.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. I should be happy to go with you. 보통 우리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, 뭐뭐 할, 뭐뭐 하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죠? 이제 부사적 용법에서 제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대표적인 뜻으로 하나만 이렇게 주로 to 부정사를 다른 장르에서 설명하다 갑자기 to 부정사로 오면은 그렇게 세 개만 소개드리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위에 말고 조건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죠? 가정이 있죠. 근데 가정은 언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처럼 should나 would가 보입니다. 또는 뭐 coul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동사가 이렇게 보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가정 그러니까 이제 to 부정사가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? I should be happy if I could go with you. 너와 함께 간다면은 나는 행복할 텐데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밑에 또 조건을 하나 더 볼게요. To hear him talk. 자, 보통은 이렇게 앞에 나오고 콤마 찍으면은 부사적 용법은 당연한 건데, 자 다시 한번 콤마 앞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단독으로 이렇게 콤마까지 이렇게 봤을 때 to 부정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. 근데 10중 뭐 70, 80%는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는데요. 목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.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would가 보이죠. 그러면은 이거는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. To hear him talk.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누가 듣습니까? 내가 듣습니다. 그러니까 you가 듣습니다. You가 you would take him for a little boy. 당신은 그를 take A for B 이렇게 해서 수거가 있죠.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죠. 그래서 you would take him for a little boy. 당신은 그를 작은 소년으로 이렇게 간주할 것입니다. 그래서 would가 보이니까 to 부정사를 요거 조건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. 이렇게 탁 보고 탁 이렇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